네, 오늘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사망 28명, 실종 11명, 부상자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경기와 전남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명, 또 서울, 강원, 충남, 경남, 전북, 광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실종자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명, 경기 1명 등입니다. 행안부 통계를 살펴봤더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2011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해 한 해 동안 호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77명이었고 그 이후로는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번 집중호우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써 사망자만 28명이 나온 겁니다. 11개 시도에서 2,800세대 4,4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0여 세대 3,100여 명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이재민 수도 배 가까이 늘었고 발생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네, 중대본이 마련된 이곳 정부 세종청사는 하루 종일 집중호우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자들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아산을 방문해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